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아리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종아리는 신의 영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생활 습관과 또 꾸준한 마사지 스트레칭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주는 부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올려드린 걸 미용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정말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턱이나 뭔가 높은 곳이 계단 같은 데가 보인다면 바로바로 습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쭉 꾸준히 하시기를 이제 추천하고요. 가장 먼저 저희 집에는 이 골프공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 제가 여행 갈 때마다 챙기는 물건이기도 해요. 비행기 안에서도 하고 머리를 말리거나 화장을 할 때도 제 발은 계속 이 골프공을 돌리고 있어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발바닥은 제 이게 심장이라고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 곳곳을 자극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 이 골프공 아니면 테니스공도 좋아요. 이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테니스공, 그 다음에 골프공이 있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발바닥을 보시면 저는 요 중간 아치 부분을 위주로 많이 마사지를 해볼게요. 먼저 발의 아치 부분에 골프공을 대고요. 체중을 앞쪽을 실어주세요. 으악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5초에서 10초씩 머물기를 한 5스팟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앞으로 보여드리면 아치에 대고 저는 얘를 계속 누르면서 왔다리 갔다리를 할 거예요. 하나, 둘. 이거를 10분만 골프공을 가지고 놀아도 굉장히 다리가 쉬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또 골프공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요.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시되 특히 이 아치 부분과 보는 사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중을 많이 실어서 눌러주시면 종아리가 풀어지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곧바로 반대쪽도 해볼게요. 체중을 실어놓고 하나 왔다 갔다. 너무 아픈 분들은 살살살살 체중을 빼주셔도 되고 체중은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을 가지고 운동을 할 때는 최대한 내가 너무 아프기 직전까지 시원한 범위와 약간 아픔의 중간 정도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청을 꾹 눌러줄게요. 자, 두 번째는 바닥에 앉아주실게요. 다음은 앉은 상태에서 발을 보시면 발이 부끄럽네요.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이 뒤꿈치도 손바닥으로 눌러줄 거예요.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겹쳐서 눌러주면 생각보다 큰 압력으로 이렇게 꾹꾹 누르는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전에 10초 정도 마사지를 해주고 가운데 아치를 따라서 내려오고 뒤꿈치가 굉장히 체중도 많이 견디면서 스트레스가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다른 가족분들이 해주셔도 되고 그냥 종아리를 여기 뒤꿈치를 탕탕탕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자, 이 톡톡톡이 끝나면 아킬레스건을 잡아 꽂는 거를 10번 실시할 거예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곧바로 아킬레스건 스트레치를 갈게요. 지금 왼쪽 다리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당겼기 때문에 바로 왼쪽 다리로 실시해 주시고 저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오른쪽을 보여드릴게요. 허리를 세우고 발등은 당겨주세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접어서 당겨주시고 이렇게 가까이 발을 두세요. 허리를 세우고
발을 하나 요 발볼알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손을 얹어서 뒤꿈치는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손을 넣고 이제 몸통 쪽으로 발가락을 최대한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 아킬레스건에서 굉장히 약간 찌릿찌릿할 수도 있고 시원한 느낌으로 스트레치가 될 거예요. 내가 이 발볼을 내 몸통 쪽으로 꽉 안아준다 생각하면 돼요. 저는 강하게 다섯 번 진행할게요. 다음에 무릎 옆 위치까지 얘를 이동시키고요. 다시 발을 안아서 당겨주세요. 이번에 요기 부위 스트레치예요. 당기면서 얘를 살짝 잡아보면 여기가 굉장히 빳빳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안아주고 발가락을 당겨줌으로써 발가락 스트레치까지 같이 되고 있어요. 다시 좀 다섯 번. 다음은 종아리 마사지로 넘어갈게요. 방금 아킬레스건이랑 종아리를 약간 늘려줬는데 이번에 손으로 바로 이 풀어진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마사지를 들어갈 거예요.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서 여기 앞쪽에 종아리뼈가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움푹 이런 라인으로 뼈를 따라서 긁어줄 거예요. 셀룰라이트 크림이나 바디크림, 오일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호흡도 중간중간에 쉬지 않고 넣어주면서 10번을 당겨줄게요. 자, 10번을 먼저 밑에서 다리 라인을 예쁘게 만드는 느낌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자, 옆 라인을 따라서 뼈 라인 옆으로 10번, 그 다음에는 종아리 알을 타깃으로 해서 일대일을 밀듯이 맥주병으로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손을 이용해서 다시 10번 진행할게요. 다섯. 내 몸쪽으로 이 종아리 알을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자, 다음은 이 양손으로 종아리를 그냥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열. 해줬어요. 종아리가 약간 말랑말랑해진 느낌이 날 거예요. 반대쪽 다리랑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대로 바로 일어나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종아리 스트레치를 해볼게요. 벽을 앞에다 두고 서주시면 되고요. 벽을 대고 이 매트 끝을 벽이라고 서볼게요. 발 위치, 한쪽 다리는 뒤로 뻗을 건데 유연성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다리 사이를 좁게 한 상태에서 벽을 밀어도 종아리가 스트레치가 되고요. 발목이 약간 유연하신 분들은 다리치를 조금 더 뒤로 하고 이렇게 지그시 밀어내주셔도 종아리 스트레치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20초를 버텨주셔야 돼요. 이 내가 벽을 미는 저항의 힘이랑 뒤꿈치를 바닥으로 최대한 바닥이 뚫릴 정도로 강하게 밀어내는 게 포인트예요. 앞발에는 체중이 많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스트레치는 비복근 스트레치라고 해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접으면 당기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가자미 근이라고 해요. 저는 다리를 다시 조금 스트레스를 바꿔서 양 무릎을 접으면 그 종아리 두 갈래로 갈라지는 사이 안쪽에 좀 딥한 느낌의 스트레치 느낌이 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찌릿찌릿한 느낌을 계속 버티면서 20초 정도.
다리를 되게 두껍고 보이게 하는 근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딥한 스트레칭이 필요한 부위예요. 20초가 끝났으면 바닥을 향해서 쭈그려 앉고 손으로 바닥을 짚어주세요. 자, 다리치를 조금 더 뒤로 해서 엉덩이를 뾰족하게 천장으로 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꿇었다가 손바닥으로 매트를 이렇게 밀어내면서 무릎을 펴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여주세요. 아, 무릎이 너무 아파져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다리를 뒤쪽으로 위치시키면 돼요. 자, 이대로 15초 머물렀을 거예요. 무릎을 곧게 펴고 내 뒷다리를 저기 뒤쪽으로 많이 보여주면서 늘린다고 생각해주세요. 자, 그대로 가능하신 분들은 발가락까지 몸통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발가락까지 당기면 20초가 될 거예요. 여기서 한쪽 발을 바닥에, 지금 왼쪽 다리를 했다면 오른쪽 까치발을 들어주세요. 엉덩이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틀어주세요.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넷, 다섯. 무릎을 끌고 천천히 벤치로 돌아오시면 돼요. 이렇게 발바닥부터 아킬레스건, 종아리, 바깥쪽과 안쪽, 그리고 천천히 스트레치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발끝부터 역으로 시원해지면서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스트레칭을 마사지와 함께 병행한 다음에 폼롤러를 또 병행해서 하체 마사지를 해주면 하체 사이즈 감소와 하체 순환과 그 하체 부종 같은 효과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아침 저녁으로 실시해주세요.